뜸을 들이고 나면 바로 만든 거야. 그냥 일 한 가지 안 하니까 소래. 떠지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확실하게 완벽하게 띄우려고 뭐 이렇게 겉을 한번 콩으로 한번 띄워서 이렇게 청국장처럼. 그다음에 고추장에 들어가는 매주 가루는 요 따로 띄우신다라고 하셨죠. 예, 그거는 요 된장 만드는 매주랑 다르대요. 그래서 고추장용은 따로 띄우신 게 있으니까 그 따로 띄우신 거를 또 그걸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 고추장 이제 하실 분들 거. 네네. 그걸 이제 필요로 하신 분들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일단은 재료가, 원재료가 믿을 수가 있고. 제가도 이번에 콩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콩, 그 올콩, 두부 만들고 콩나물 만드는 콩과 이 매주 만드는 콩이 따로 있다라는 걸 그분들도 모르고 계셨고, 저도 안날 통해서 알았지만. 콩은 된장 만드는 콩으로 매주를 만들어야 되고, 콩나물은 콩나물 콩으로 해야 되고, 선비잡이 콩이라고 있어요. 그게 혹시 파란, 파란데 검은 점이 이렇게 동그라맣게 있는 그것이 진짜 전통 그 매주 콩이에요. 아 진짜요? 네. 선비콩, 선비들만 네, 먹었다는 그 정도로 네, 그게 네, 맛. 그것으로 매주를 때 만들어서 된장을 만들어 먹으면 맛있어. 그 콩은 많이 재배도 안 하고 그 귀하다 해서 시중에 있는 일반 콩보다 만 원이 더 비싸요. 네, 씨가 잘 없어. 재배를 많이 안 나니까 그 콩, 재배가 없어. 그 콩 네. 촬영하고 와서 지금 올렸어요. 그때 네. 아시는 분들 지금 막 보시고 전화 오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안나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만드시는 분들도 모르기도 하고 콩 농사를 지시는 분들도 모르기도 하고 올콩은 점액이 좀 작아. 이렇게 뭉쳤을 때 더 안 뭉쳐지거든. 그것으로 된장을 만들어 놓으면 모래처럼 버실버실해. 전화 많이 왔어요. 언니들이 질문이 옛날 우리 엄마가 했을 때는 찰지고 맛있었는데 그런 된장 맛이 요즘은 안 나요. 그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그 이유네. 이게는 매주콩이 아닌 거는 버실버실해. 얼룩 안 사고 융합이 안 돼서 그 수입콩처럼. 그게 이제 이런 매주콩이 아니었고 올콩이라고 올콩, 큰 콩. 큰 콩. 그게 이제 단가도 싸고 부피도 많이 나오니까. 두부 만드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해야 돼. 많이 나온 게. 아 두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콩으로 해도 더 고소하고 맛이 있죠. 더 고소하고 맛있지. 근데 굵은 올콩 갖고 두부를 한 것보다는 양이 덜 나오지. 그 양 때문에 이제 그 선택을 하시는데 식구들 드실 거는 당연히 고소하고 맛있는 요 재래콩으로 하죠. 매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는 매주 진짜 원재료가 뭘로 했나를 보셔야 되고 장이 맛있으려면 그 다음에 이제 발효하는 그 항아리 너무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항아리까지 결국은 지금 하고 일을 냈는데 항아리도 진짜 화공약품이 아닌 천연 재물을 사용해서 항균 역할을 하면서 숨을 쉴 수 있는 항아리에다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민반효에서 그것도 항아리도 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전문가들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를 때는 믿고 그냥 경민반효를 선택하시는 게 그 항아리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시고 너무너무 잘 떠주고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진짜 매주향이 날마다 청국장 먹은 것 같다니까 뜨는 냄새가 청국장 냄새가 나갖고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안나 이제 진짜 안 그래도 청국장 지금 열심히 하셨죠? 지금 한철만 잠깐 하시고 끝내시잖아요. 청국장 해놓으셨죠? 네, 청국장은 지금 이제 이철에 띄운 것이 맛있고, 그러니까는 한 10월부터 2월 한 말까지 일찍 띄우고 늦게 봄에 따뜻할 때 띄우는 거는 맛이 없어. 아, 그래서 철이 있구나. 철이 있어. 왜 철이 있다고 하냐면 바깥 날씨가 따뜻하면 방안 띄우려고 앉혀놓은 콩이 쉬어. 바깥 날씨가 쌀쌀할 때 띄울수록 맛있어. 나는 겨울 한철만 해. 청국장은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팔면 또 쓰면 돼. 정월달까지는. 아, 정월까지는 네, 그때 이제 띄우시면 되니까. 네. 그런 바구니에다 해서 이제 면보, 초창 면보 같은 데다 하셔갖고 이렇게 띄우시니까. 재래콩, 올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콩은 싸지만 재래콩은 제대로 된 토종콩은 언니들도 시세를 아시니까 그 콩으로 했다라는 믿음이 있고. 올콩이 아니고 재래콩 진짜로 매주 만든 콩은 비싸. 그러니까. 어차피 양은 많지 않으셔서 여기서 안나가 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해 주세요. 알고 드시는 분들만 드셔도 충분하니까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으라고. 아시는 분들이나 먹게 그냥 둬라 강조하지도 말고 늘 말씀하시는 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추장부터 된장부터 또 그다음에 우리 단시간에 먹을 수 있는 막장부터 청국장까지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